2022년 6월 20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스한 병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괴롭되어 깨끗하나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교절하여 음모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5대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근데 어떻게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일로 한 명 오세요. 내가 시선 처리가 안 돼. 이거 집사님. 아니. 집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한 분 오세요. 왜 일로 다 와 있어? 이스라엘 주변국에는 옛날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이 썼던 말 있잖아요. 말. 예수님이 썼던 말이 바로 이 아람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그 당시에는 국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장관 이름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람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이니까 힘이 대단했겠죠. 권세가 대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나병이 뭐예요? 나병. 장관님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문둥병이 누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는 투영소로 가요. 그렇죠. 문둥이촌 다 갔잖아요. 제 기억에 통영에 저기 원문고개 거기에 옛날에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그 문둥이촌에서 계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계란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문둥이,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문둥이촌으로 보냈어요. 격리시켰습니다. 나라와 국가로부터. 그런데 국방장관이 되긴 했지만 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서 국방장관직을 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한 끝에 이스라엘에 나병을 잘 고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이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왕의 추천서를 아람 나라의 그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추천서를 들고 엘리사를 불렀겠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장관이니까 네가 좀 고쳐줘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겠죠. 아람 나라의 왕이 이제 추천서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추천서를 받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힘이 더 세잖아요. 이스라엘보다 그 당시에는. 힘이 센 나라의 장관을 병을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꿈쩍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조금 기분도 나쁘고 근데 엘리사는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나만 장관이 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관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아멘. 나아만 장관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말만 전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일곱 번 담궈 그러면 나을 거야 이랬어요. 나아만 장관이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니 내가 장관인데 장관이 왔는데 사람이 오지도 않고 말만 전해? 이런 건방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이것저것 많이 따져.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아니 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잡하게 풀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쉽게 풀어버리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아만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면 안 된다고? 아 뭐가 이렇게 쉬워? 엘리사가 한 말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거야. 11절 이하를 보면은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네. 노하여 물러갔다 그러죠. 아 이거 성질을 확 낸 거야. 아니 요단강에 몸 일곱 번 담글 것 같은 내가 이스라엘이 뭐하러 와? 우리나라엔 강이 없나?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국방 장관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막 성대하게 대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건방지게 말이야 찾아오 나오지도 않고 일곱 번 몸이나 담그라 그러고 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람 나라에는 강이 있는데요, 바르발 강하고 또 아마나이라는 두 강이 있었어요. 두 강이 있는데 아람 나라의 두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물도 많고 깨끗했어요. 맑고. 근데 요단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럽다 그래요. 별로 강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아마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그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 왜 몸을 일곱 번 담궈야 돼? 미친놈아. 노하여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거야.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바로 여기가 고비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요단 강물에 몸을 일곱 번 담궜으면 다 끝날 일을, 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둘이 다 논쟁을 하고 다투다가 내가 죽어도 안 질라 그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겨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겨야 돼 그냥. 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우리나라 양반들이 어땠어? 양반들 비가 오면 가 쓰고 다녔잖아요. 비가 오면 양반이 뛰어가요 걸어가요?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어떻게 양반이 뛰어요 비 오는 때? 아하, 비가 오는구나. 양반이 어디 뛰어가? 양반이 체통이 있지, 양반이 체면이 있지. 안 뛰어요. 배가 고파, 양반이 배가 고파. 아이고 배고파라 그래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양반은 그런 거 없어요. 물을 한컵 먹고도 이를 쑤시고 나오는 게 양반입니다. 우리나라 양반. 배가 부르쳐 헛기침 해야 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체면이 나만 병을 고칩니까? 자존심이 나만 병을 고칩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병은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까지 가지고 있었죠? 교만한 병까지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병이 치료돼야 돼. 이 나병보다 먼저 교만병이 치료돼야 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고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대로 갔으면 나만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이제 곧 죽겠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화병이 나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 뭐 얘기만 조금, 자기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확 화를 내버려요? 와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나아만 장관처럼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같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어떻게 해? 자학하는 거. 나를 못 살게 굴어 나를.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단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세요. 끝! 다른 소리 안 해. 호두 앞바다 가서 일곱 번 몸 담그세요. 끝!
고도 앞바다에 가서 팬티는 하얀색으로 입고 런닝구는 빨간색으로 입고 당구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그냥 당구라는 거야. 몸을 일단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만이 보여주는 반응을 나만이 하고 있는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나만이 하고 있는 반응을 보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보면 돼요. 첫 번째, 나만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지? 막 군을 사귀질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체면이나 자존심, 이게 품위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내 인생은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 이거는 이러면 그 못 믿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만과 함께 왔던 비서들 반응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나만이 화를 내고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수행원들이 말렸어요. 아, 좀 짝하면 좀 참으세요.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참으세요. 보통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화를 내면 그 밑에는 아랫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맞습니다. 예, 화 내십시오. 아, 나도 화가 나네. 막 이러면서 같이 막 화를 내. 그럼 뭐, 아,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나만 이 종들은 어떻게 해요? 아,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요단강이 일곱 번 몸 한번 담궈보세요. 뭐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화를 내고 윗사람 체면 차린다고 해서 그 비위 맞춰주면 안 됩니다. 그 비위 맞춰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이 지도자들 주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말 잘하고 비위 잘하고 이 모사꾼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망치는 거예요. 지도자들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 지적해주는 사람이세요. 아, 네. 바른말 하는 사람이세요. 아, 네. 지도자가 좀 잘못된 길로 나간다? 그럼 고쳐줘야 돼.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옳은 길이 아니지요. 그 체면 버리세요. 그 자존심 버리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을 해줘야 돼, 지적을. 그래야 그 지도자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나만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관님, 지금 병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체면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나만이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수행원들이 말을 하니까 내려가잖아요. 이 말 속에 나만이 이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내려가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서는 지가 국방부 장관일지 모르지만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는 그냥 환자예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까지 와서 지가 국방부 장관 노릇을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가 회사에서는 사장이지만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학교에서는 총장이고 교수이지만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집안에서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교회 오면 내 주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 겸손한 자한테 준다. 이 은혜라는 말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요. 나만이 자기 수행원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만은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야 엘리사 이리 와봐. 네가 나한테 지금 일곱 번 몸 담그라 그랬냐? 야 여섯 번 담그면 안 되겠냐?
아, 다섯 번만 하자. 뭐, 서로 좀 타협을 좀 보자. 야, 일곱 번 너무 많다. 자존심 상해. 여섯 번 반만 하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 이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고 각을 떠야 돼. 각을 뜬다는 말 아시죠? 고기 각 떠야 돼. 고기 내장 다 빼고 머리 끊고 다리 팔다리 끊고 고기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이삭을 지금 지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미쳤나 이 하나님이.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칼 바로 빼들고 아들을 내리치려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서 손을 딱 잡다는. 알았다. 그만해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여러분 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다른 거는 몰라도 나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는 게. 다른 거 다 하면 남들도 다 해. 남들 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믿음. 노아는 어떻게,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들어. 이래요. 미쳤나, 진짜. 아니, 왜 바다에서 배를 만들지? 왜 산에 가서 배를 만들라 그래? 산에 가서 배를 만들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가 홍수 진다. 무슨 홍수가 돼? 햇빛이 이렇게 맑은데.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배를 만들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호두 앞바다에서 갈릴리 앞바다나 요 앞바다나 뭐 비슷하겠지.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안 낚이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야 저기 선대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 예수란 양반이 딱 왔는데 아니 내가 고기를 내가 30년 동안 잡은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고기도 몇 번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네. 자존심 다 상할 거 아니에요. 어디 그물을 던지라 그래. 됐어. 그럼 집에 가쁘겠지.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요? 진짜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집니다. 세상에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더 예를 들게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몰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 엄마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남자를 몰라요. 아니다.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이다. 끝! 여태부터 말 안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아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거는 상식대로 안 돼. 그거는 네 말대로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나아만은 누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50%만 순종하잖아요. 그럼 50%만 성공합니다. 100% 순종하면 100% 하나님 복을 주세요. 퍼센테이지 따라갑니다. 내가 한 75% 정도만 믿고 15% 정도는 아 약간 남기나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5% 복 못 받아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놓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놓고 양다리 딱 걸치고 서가지고 야 이쪽이 조금 불안하면 이쪽으로 확 가야지. 이쪽이 조금 불안하면 이쪽으로 확 가야지. 이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 위험하면 에이 안 가야지. 교회가 조금 잘 되면 아이 세상에서 이쪽으로 살도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번 몸을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나만이 일곱 번 몸을 담그라 그랬는데 여섯 번 담궜어. 여섯 번 딱 담그고 그냥 걸어 나왔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섯 번 몸을 담그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여섯 번 잠그고 딱 일어나서 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존심 상하네. 아, 나 미치겠네. 나 국방부 장관인데. 와, 나 미치겠네. 그런데요, 에라 모르겠다고 한 번 더 잠가버렸어. 일곱 번 딱 잠그고 나갔네? 야,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제 성질이 못 이겨서 두세 번 잠그고 나와봐요. 그거 되겠어요? 두세 번 내 몸 해. 뭐, 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야. 어이, 비서. 여 옆에 찜질방 하나 예약해놔라. 가자. 거기 가서 좀 떼놔 좀 씻자. 그러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요즘 시대 사람들한테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참을 줄 모른다는 거야. 참을 줄 모른지. 참을 줄을 몰라. 그러면 너무 서둘러. 빨리 해라, 빨리 해. 근데 여기 호두마을 사람들은 좀 빨리 해야 돼. 이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릴렉스해. 천천히. 이 도시 사람보다는 좀 뭔가 달라요. 예배 시간에도 서둘러. 언제 끝나나 이러고 시계 탁 쳐다보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시계 설교 조금 길어진다 이러고 언제 끝나나 시계 탁 쳐다보고 아이고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그리고 여러분 여행 같은 거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행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기 해외여행할 때 어떻게 코스대로 딱딱 하잖아요. 밥 먹는 시간 밥 같이 먹고 가서 딱 보고 한 시간 끝났다 그러면 딱 호텔 가서 자고 일어나서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그게.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끝에 보면 일곱 번 담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일곱 번을 담궜는데 왜 일곱 번일까요? 퀴즈. 왜 일곱 번일까? 일곱 번은 성경에 보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어떤 완전?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라? 완전히 내려가라. 물을 담글 때 어디까지 담그라? 요 입술 요까지만 담그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담그라. 다 완전히 담그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완전히 순종해라. 또 낮춰라. 어떻게 낮춰라? 완전히 낮춰라. 그리고 맡겨라. 어떻게 맡겨라? 완전히 맡겨라. 어중간하게 맡기는. 아이고, 요거 조금만 하나님 부탁 좀 드릴게요.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여기부터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맡겼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어요. 일곱 번 몸 담그는 게 쉬울까요? 짐 챙겨서 다시 아랍 나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야, 일곱 번 몸 담그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요, 사람 그거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될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이게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병이 나은 나만이 엘리사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예물을 들고 가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물질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엘리사가 이때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돈으로 계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병이 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병이 나서 우리 집에 형편이 풀려서 누가 기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와 그럼 우리 집 어떻게 해? 내가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덥석 받는 사람도 있어? 큰일 납니다. 주는 사람도 나중에 상처되고요 받은 사람은 더 큰일 납니다. 그 상처받아요. 인간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지. 무슨 사람이야 그게. 아니 기도를 자기 능력으로 해요? 우리 장로님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엊그제 나한테 특강을 했어. 응? 강의를 하시더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의 입으로 하는 거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기도지. 내가 아 산에 가서 30년 돌을 닦아가지고 막 폭포 막 머리에 맞아가면서 막 추운 날 옷 벗고 막 응? 자기 몸 때려가면서 그렇게 능력을 다 키워.
팔공사 막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이 나왔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뭐 기둥뿌리 하나 꾹 뽑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절 하나 지어줄게요. 암자 하나 지어줄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나만처럼 풀어야 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쉽게 풀어야 돼. 쉽게. 말씀대로 일곱 번 담그라. 일곱 번 담그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푼다? 하나님이 풀지.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 백날 풀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교회 문제 풀어줬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봐. 아무리 내 체면과 고집과 예, 귀찮은 성질밖에 드나요? 싸움밖에 드나요? 안 됩니다. 서로 망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돼. 그리고 나는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잖아요. 특히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파합니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서 쓰러져. 하나님이 그걸 보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 여러분 자식이 낭망해서 쓰러져 봐. 여러분 내 자식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가슴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는 걸 본 집사님 어때요?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아픈 문제는 여러분만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아픔이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 인생의 포기? 무슨 삶을 포기한다? 누가 포기하는 거야? 누구를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야. 버스가 가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종점. 인간의 종점은 어디다? 하나님입니다. 한산농협 카페디 2호 종점이 어디예요? 통영이잖아요. 예? 카페디 1호는 어디입니까? 제성당이야. 우리의 종점은 어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슬퍼할 때, 아까 우리 찬양했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누구한테? 창조의 주 하나님께, 능력의 주 하나님께, 위로의 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인간의 죽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죽음이 끝이다. 내가 늙어서 얼굴이 꼬장꼬장 주름살이 생겨서 이제 죽었다. 이게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죽음은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종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 다 썩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죽어서 어디를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돈을 내라 그래요. 금덩어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뭐 집문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나만처럼 일곱 번 몸 담그라고 하잖아요. 일곱 번 몸만 담그면 돼. 그냥 자존심이 오고 다 버려. 할렐루야! 새 생명, 새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병들이 있습니다. 모든 체면과 권위와 전통을 내려놓고 회개의 강물에 일곱 번 몸을 담그게 하옵소서. 내려가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은 모두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